인테리어 소품뿐 아니라 인공장기까지 정말 모든 걸 3D 프린터 하나로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3D 프린터가 현대판 도깨비 방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건설 현장. 철근이나 레미콘 등 건축 자재를 실은 트럭이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6m짜리 거대한 3D 프린터가 벽체와 천장 등을 찍어내면 조립만 하면 건물이 완성됩니다. Clean one at the moment. Plus, you can totally go to personalized architecture. 단백질과 세포를 3D 프린터용 잉크로 활용해 귀와 기관지 등 인공장기를 만드는 연구도 속속 진행 중입니다. 우주선에서 필요한 부품을 바로바로 만드는 3D 프린터도 우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허가 올해 1월 모두 만료되면서 3D 프린팅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국제 엑스포가 열렸는데 헬멧부터 가위, 스케이트보드, 도자기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뭐가 제일 쉽게 했어요? 시계탑이요. 손쉽게 빨리 만들 수 있고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이 펜은 세계 초소형 3D 프린팅 펜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이처럼 허공에 그리기만 하면 이에 따라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3D 프린터 시장은 오는 2017년엔 매출이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7천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3D 프린터. 새로운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